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네. X32에 대해서 다섯 번인가 강의를 완전 초보용이라고 해드렸는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짜 초보용으로 한번 차근차근히 그래서 그냥 아예 비전문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소리를 일단은 낼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0번, 20번, 100번이라도 계속 보고 믹서 앞에서 해보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당연히 어려워요. 뭐, 누구는 뭐, 처음부터 배우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씩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믹서가 그 X32 가운데 컴팩트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컴팩트는 이제 X32 그큰 정식 버전에 비해서 입력 페이더가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16개가 아니고 8개만 이렇게. 8개. 그리고 출력이 8개. 출력이 8개. 그다음에 마스터가 있고 그렇게 있고, 차이라면 이제 그이 어사인 쪽에서 기능이 그 적고, 이 컴팩트가, 그 다음에 모니터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믹스버스라고 하는 그 4개씩 있는 그 X32 풀 버전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로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는 모노버스고, 믹스버스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조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채널에서 믹스버스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우리가 이 센즈온 페이더 기능만 알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한번 가장 쉽게, 제가 최대한 그냥 교회라고 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냥 일단은 놓고 겁안 먹게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X32는 디지털 믹서고요. 디지털 믹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믹서와 뭐 많이 다른데 기본적인 운영은 같아요. 거의 뭐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물론 차이점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더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아날로그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할수 있다면은, 아날로그는 일단은 기본 채널 하나에, 채널 1번이면은 1번에 이 위에 뭐 게인부터 해서 쭉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있는 것들, 2번에 있는 것들이 안 헷갈리는데, 디지털은 그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요 셀렉트된 이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요. 채널들마다. 지금처럼 여기 7번에 셀렉트 이 초록색 불이 켜 있으면은 지금 이 상황은 7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단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내가 지금 뭐를 선택하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헷갈려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나는 이제 지금 7번을 선택했는데, 1번인 줄 알고 1번 쪽에 있는 볼륨을 키우거나 막뭐 톤을 만지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얘는 여기에 나와요. 여기 7번이라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스크린을 컴퓨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기 요 7번. 그래서 8번을 선택하면은 8번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지려는 채널이 몇 번이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 요 번호를 언제나 확인하시고, 요 번호를.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번을 만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근데 물론 아날로그 믹서도 채널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는 3번이라고 만졌는데 그게 4번일 수도 있고 뭐 2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제 실수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뭐, 아, 아날로그가 좋은데 디지털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디지털 믹서 말고는 이제 아날로그 믹서를 뭐 어떤 일정한 크기 이상의 상황에서는 거의 못 써요. 물건이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한 100만 원 이상 되는 믹서들은 아날로그 믹서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믹서는 작은 믹서들,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그러니까 몇백 불짜리 그 정도 규모만 나오지 이제 24채널, 38, 32채널, 뭐 40채널 이상의 아날로그 믹서는 이제 안 만들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이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선택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제가 셀렉트를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 믹서를 일단은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풋이라고 있어요. 입력부. 입력. 그 다음에 여기는 버스 그룹이라고 돼 있고, 요 아래에 그룹 DCA 뭐 1에서 8, 버스 1에서 8, 여기 있어요. 9에서 16, 여기. 매트릭스 메인 C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또요 메인이라고 있어요. 여기 메인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잘안 보이는데, 요 아래에, 여기, 예, 메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믹서는 이제 입출력만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입력 부분이에요. 여기만 입력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이 출력 부분. 이쪽이 다 출력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출력. 메인 믹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마스터가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믹서의 최종적인 출력을 얼만큼 크기로 하느냐.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력과 출력은 또 레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믹서는 특징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층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입력부가 1에서 8번이 불이 켜 있으니까, 얘를 선택했으니까, 눌러가지고, 지금은 이게 1번부터 8번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1, 2, 3, 4, 5, 6, 7, 8. 그리고 두 번째 걸 누르면은 지금은 9번에서 16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셀렉트가 1번에서 8번이었을 때 눌려져 있던 거는 1번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9에서 16으로 누르면은 바로 9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셀렉트 되어 있는 게. 왜냐면은 이 바뀐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서 뭔가 일을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셀렉트가 바뀝니다. 17에서 24번. 이렇게. 여기 있죠? 17번. 그러니까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믹서가 원래 이렇게 큰 건데, 원래 되게 큰 거. 그러니까 1번에서 뭐, 32번까지 32개가 있는 거를 동일한 거니까 그냥 8개씩 그룹을 해놓은 거예요. 8개씩 이렇게 층으로. 그리고 X32 풀 버전은 이게 16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16, 그 다음에 17에서 32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요 입력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믹서에서 우리가 오디오 소스를 정식 채널로 쓸수 있는 것은 32번까지. 그러니까 32채널을 1번부터 32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더 입력이 필요하실 때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aux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믹서의 뒤에 이제 aux 입력이라고 다른 6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다른 6개의 입력.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CD 플레이어 입력이라 컴퓨터에서의 입력,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출력들. 그래서 그거를 믹서의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6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있고 이렇게. 그래서 aux 1번에서 6번. 그다음 거가 USB left right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USB 포트에다가 메모리 카드를 꼽고 거기에 있는 음악 파일, 그게 이제 웨이브라는 포맷으로만 돼야 돼요.
그 웨이브 포맷으로 불러서 이제 재생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요 뷰를 누르면은 여기서 플레이를 했을 때그 소리가 이 aux 요 USB left right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믹서에서 믹스를 해서 출력이 되어 나가게끔 하는 게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aux 1에서 6과 USB 이제 렉 그러니까 되어 있는 거 USB 녹음되는 것 쪽에서 나오는 거 그게 이 부분이고 그 아래에는 FX Return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내부의 그 효과기, 이펙터, 리버브, 에코, 뭐 딜레이, 코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간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이 믹서에 다시 들어와서 그게 믹스가 돼서 메인 출력으로 나가게끔 또는 모니터 출력으로 나가게끔. 그래서 그 리턴 이제 에펙터 내부에 내장된 이펙터로 여기 이제 요 이펙터라고 있는 요 이펙터로 들어간 요 1, 2, 3, 4의 출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effects returns. 그래서 이게 1번에 left right, 2번에 left right, 3번, 4번 이렇게. 그게 요 effects return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믹스를 만드는 데에 입력들인 거예요. 소리가 들어와야지 섞어서 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요 이제 인풋이라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버스 마스터라는 건데 얘는 실은 이제 인풋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출력이에요. 요거는 이제 버스가 우리 이제 기존 아날로그 믹스에서 생각했던 그 거기에 있었던 aux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버스라고 불러요. 이제 그래서 버스 16개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아날로그 믹서 큰 거에도 aux가 많아봐야 8개 뭐 그랬어요. 아예 모니터 믹서들처럼 이제 아예 큰 것들은 뭐 24개도 가능한데 일반 믹서는 8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는 16개가 있어요. 버스가. 그럼 이제 그 버스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신호들이 들어와서 섞은 다음에 메인 믹스로 하나를 만들어서 레프트 라이트를 그걸 이제 증폭을 시키는 거 말고 그 통로 말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모니터 이제 무대 위에 모니터, 악기 모니터 이런 것 쪽으로 주는 것들이 다이 버스로 나가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펙터들, 리버브, 에코, 뭐 딜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버스를 통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9에서 16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13에서 16이 아까 말씀드린 이 이펙터 여기에 보시면 요네 개의 입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13, 14, 15,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13, 14, 15, 16이 이제 이 이펙터로 들어가는 마스터예요. 들어가는 마스터.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것은 똑같이 이쪽에서 출력부니까 출력부에서 9에서 16을 누르면은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컬러도 여기 보라색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써 있는 것도 버스 13 FX1, 버스 14 FX2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를 움직이면은 얘도 같이 움직여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요두 부분은 출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라고 나왔지만은 이제 출력.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믹서 바깥으로 나가든지 믹서 안에 있는 이펙터로 가든지 이제 그 나가는 마스터 우리 이제 옛날 믹서에서 보면 거기 샌드에 샌드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예요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버스 1에서 우리가 버스 12는 모니터로 쓸수 있거나 다른 공간에 다른 믹스를 만들어서 뭐 녹음을 하거나 방송에 내보내거나 그러는 쪽으로 우리가 이 메인 말고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위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입력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개의 기본 마이크 입력과 기본적으로 또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6개, 8개의 입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USB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입력도
내가 필요하면 다른 입력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요것도. 그러니까 USB 여기 이제 그러니까 공연을 하거나 어디 공간인데 입력이 총 믹서가 32채널 이상에 그러니까 40채널까지 믹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채널을 더 늘려야 되면은 그러면 이 채널도 우리가 소스에서 다른 채널 입력을 지정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렇게 많이 쓸수 있고 이 에펙터 리턴도 리턴은 지금 고정적이에요. 내부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총 우리가 40개까지 입력을 쓰실 수 있습니다. 믹서가. 그래서 그게 입력부였고 그다음에 출력은 이제 여기 보면 이 그룹 DCA 1에서 8번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요 화면에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DCA 1, 2, 3, 4, 5, 6, 7, 8이라고 있어요. DCA라는 것은 이제 소리를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버스처럼 좀 전에 설명했던 버스 똑같아요. 그룹처럼 이렇게 묶는 건데 내가 지정하는 채널들을 묶는데 그게 실제 소리는 섞이지 않아요. 그냥 기능적으로만 묶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이제 DCA 1번이라는 거 여기 써 있죠. DCA 1번. 1번에다가 1번을 누르고 채널 1번에 1, 2, 3번을 지정해 놓으면은 그럼 자, 1번에 가보면 여기 DCA 1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번도 지정되어 있고 3번도 지정되어 있고 4번은 안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1번에 지정해 놓은 이세 개의 요 페이더와 뮤트만 이 DCA라는 것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레벨을 이렇게 이제 1번 여기 있고 2번 여기 있고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이 믹스해 놓은 밸런스는 안 만지고 그냥 그대로 이 DCA 1번을 내리거나 줄이면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마치 이렇게 똑같이 유지하면서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뮤트를 해놓으면은 이 밸런스를 안 깨트리고 세 개를 다 뮤트를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싱어들 세 명의 밸런스를 잡았는데 싱어 노래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걸 하고 다음에 또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 페이더를 다 내려놓으면은 또 나왔을 때 밸런스를 또 똑같이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밸런스는 두고 여기서 DCA에서 요 기능에 요 페이더와 뮤트 요 기능만 같이 묶어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트를 해놓으면은 암만 여기서 키워도 소리가 안 나가요. 뮤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요세 개가 지금 DCA 1번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드럼 경우에 킥, 스네어, 하이엔, 뭐 탐탐, 1, 2, 오버헤드에서 총 7개를 마이크를 걸었다면은 그래서 7개를 다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7개의 믹스는 안 만지고 얘만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성가대다. 성가대가 마이크가 4개 있어요. 아니면 코러스가 마이크가 4개 있으면 그것도 똑같이 묶어놓은 것을 내가 이 밸런스는 안 만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줄이거나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요 DCA라는 기능. 그러니까 즉 그룹핑을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버스 1에서 8번, 9에서 16 이렇게. 그거 나가는 마스터니까 아웃풋 마스터고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요 매트릭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매트릭스는 뭐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별로 사용 안 하실 텐데, 그러니까 출력에서 또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을 잘 기억해 보면은 이제 믹서의 입력부 말고 출력부가 기본적으로 메인 레프트 라이트라는 게 출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출력 하나랑 그 다음에 믹스, 그러니까 아니 버스가 16개인데 내부의 이펙터를 4개 사용하니까 12개를 버스를 사용해서 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버스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런 버스에다가 뭐 싱어들 모니터 2개, 그다음에
베이스 모니터 하나, 드럼 모니터 하나, 뭐 키보드 모니터 두 개, 하나씩 독립적으로 기타 모니터 뭐두 명이면 두 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썼는데 이건 말고 다른 출력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교회다. 교회에 이제 애기방 있잖아요. 애기방에다가 다른 믹스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 메인 믹스를 보냈더니 메인 믹스에서 들리는 그 믹스, 그 만들어진 소리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뭔가 아쉬운 게 있더라. 이를테면 이제 공간 내에 청중들이 박수치는 소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게 안 들어갈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이 메인 믹스에다 같이 넣어버리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매트릭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매트릭스는 이제 매트릭스 하나에 어떤 소리를 넣을 수 있냐면 대부분의 출력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과 그 버스 우리 12개 따로 잡아놓은 거 그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하나의 신호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계속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 신호 흐름도를 다른 동영상에서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요 매트릭스 기능이란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입력과 이 출력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출력 부분. 그래서 이 메인도 출력이죠. 요걸 누르면은 이 메인에서 어떤 사운드가 나오게끔.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누군가가 이 메인 채널에 EQ를 막 만져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뭔가를 막 난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서 만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이 마스터 출력에, 마스터의 EQ에서 한번더 만지니까 얘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이 마스터는 우리가 일단은 믹스를 만들어 놓고 약간의 보정이 필요할 경우지 뭐 여기서 피드백을 제어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요 정도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리셋을 해 놓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예 안 만지는 걸 일단 해 놓고요, 요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입력과 출력부라고 입력부가 있고 출력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부가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옆에 이제 씬이라고 있어요. 씬. 씬즈는 우리가 마치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작 세트를 그대로 메모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첫 곡에 맞는 믹스 해 놓으면 그대로 해 놓고, 그래서 이제 밴드가 쭉 있다가 뒤에 뭐, 피아노 하나에다가, 뭐, 바이올린 두 개에다가 첼로 하나 나와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게 여기 같은 마이크였는데 다른 셋업이면은 그걸 다시 만지기 어려우니까 그걸 아예 씬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다른 씬으로 해서. 그러면 그 순서 때는 그 해당되는 씬만 불러서 다시 리콜을 하게끔 다시 불러드리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요 씬이에요. 교회로 치면은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뭐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연습을 한 대로, 그래서 연주자들도 그냥 연습한 대로만 연주를 한다면은, 싱어도 연습한 대로만 노래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리고 그 전날, 뭐, 다른 공연을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해서 믹서를 막 난리를 해놔도, 막, 페이더를 막다 난리를 해놔도, 내가 해당되는 번호에 메모리 해놓은 걸 부르면은, 다 이렇게 내가 메모리 해놓은 상황으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그런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사진 찍어 놓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믹서 때는 진짜 그 당시는 뭐 사진을 찍는 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찍으면 현상을 해 되니까 어렵고 그래서 믹서에서 이제 아예 믹서 매뉴얼 뒤에 채널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을 복사해서 거기다가 해당되는 부분에 이 지점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편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 씬이라는 거.
그 아래에는 지금 잠깐만 요 이제 그 아래에는 어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사인을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버튼에 이제 특수한 기능을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번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뭐씬 메모리에서 저장해 놓은 1번 그것을 부를 수도 있고 1번을 누르면 뭐 코러스를 걸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이 번호에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튼 1번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뭐 씬을 큐를 부를 것인지 씬을 부를 것인지 뭐 USB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하게끔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메뉴로 가는 게 아니고 단축키로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호 하나씩 하나씩 해서 쉽게 쓸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뮤트 그이 아래에 있는 뮤트 그룹은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제 뮤트 그룹을 거의 사용할 일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DCA에서 뮤트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편하게.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요 DCA도 채널들마다 그룹으로 있다라는 거. 여기 뮤트 그룹 6개가 1, 2, 3, 4, 5, 6. 그래서 이제 뮤트를 하나 누르면 정해놓은 그 뮤트에 되는 채널들을 뮤트를 하게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나게끔 조용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마이크는 놓여 있는데 노래를 안 하거나 이제 순수하게 냈으면 그걸 이제 뮤트만 누르게 페이더를 안 내리고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요 아래쪽 기능입니다. X32 풀 버전도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X32 컴팩트와 S32 프로듀서라는 이제 요 페이더 16개짜리, 8개짜리 기능은 두 개씩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누르면은 지금 아까 출력부였는데 아까 요게 출력부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입력으로 변해요. 그래서 1번에서 16번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1에서 이렇게 누르면 1에서 16인 거고 18에다가 17, 24를 누르면 1에서 8, 17에서 24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디지털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기능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드웨어적인 그 한계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요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도 일단은 가능하면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요 윗부분. 그래서 이것은 뭐 기존 아날로그 믹서를 한번 써보셨던 부분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 이게 채널들마다 이렇게 있던 것을 하나씩 채널 1번에 쭉 있었던 것을 이제 그냥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렉트를 누르면 그 번호의 기능이 되게끔. 그러니까 지금 1번 눌렀을 때는 여기에 LED가 지금 켜 있고 이 LED가 켜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위치에 이제 볼륨이 요 높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정을 해 놨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2번 누르면 내려와 있어요. 그건 이제 2번에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채널들마다 그 세팅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믹서를 어떻게 쓸 거냐는 사실상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이제 입력 신호를 어떻게 잡고 출력 신호를 어떻게 잡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쓸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대략 이 앞에 부분은 게인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게인은 우리가 들어온 신호를 들어온 신호, 그러니까 마이크를 꼽았건 기타를 꼽았건 간에 그 들어온 신호를 우리가 쓰기에 좋은 크기로 키워주는 역할, 줄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얼만큼 키우냐면은 다른 거 무시하고 여기 요 LED에서 요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3, 그 사이에 신호가 있게끔 키워놓으면 돼요. 그게 뭐 12시건, 1시건, 6시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 크기가 중요한 거지 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크기를 몇 시에 놔야지 좋다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무시하세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요 레벨이 얼만큼이냐.
그러려면은 소스가 소스 우리가 말하는 그 음원 연주자가 연주를 할게할때 실제 연주하는 크기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으면 실제 이제 노래를 부를 크기로 노래를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요 이제 프리앰프라는 거고 요 48V는 컨덴서 마이크 아니면 이제 전원이 필요한 DI 박스라는 게 있어요 다이렉 박스가 전원이 필요할 경우에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지금 48V라는 전기가 해당 채널로 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장비에만 전원이 공급될 수 있게끔 쓰는 거. 요거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쭉 그런 건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상이 반대인 경우, 케이블을 잘못 납땜을 해놨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를 동일한 악기에 두 개의 마이크를 놨는데 위상차가 있어서 그걸 반대로 해놔야 될 경우, 그때 사용하는 거. 로컷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로컷을 누르면은 그 저음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저음 부분을 컷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뷰 누르면 아까 있었고 여기서 돌리면 지금 이제 해당되는 뭐 140은 140Hz 이하를 컷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기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여기 기능에는 뷰가 있어요. 이렇게 뷰, 뷰, 뷰. 이렇게. 그래서 뷰를 누르면은 화면에 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요 컴프레서라는 부분이 보이려면 단축키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게. 여기도 게이트가 나오고, 여기도 EQ가 나오게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그 앞에 윈도우로 나올 거고요. 홈 버튼 누르면 지금 현재 이 채널, 요 선택된 1번 채널에 이제 48V가 들어가 있는지 뭐 로컷이 되어 있는지 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EQ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각각 채널들마다 뭐 20, 지금 30번이면 30번에 셋업이 되는 거고 뷰 누르면 여기 30번에 EQ를 만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려운가요? 일단은 자. 오늘 뭐 완전 기초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더 많으면 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완전 기초 1번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래도 어렵다면은 더 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계속 보면서 아 계속 이렇게 다시 유튜브니까 돌아가서 보시고 아 이게 그 기능인가? 그래서 한 번씩 눌러서 아 이거 눌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누르는 거에 겁을 먹어요. 어르신들이 이거 눌렀더니 이거 뭐냐? 뭐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눌러 보셔야 돼요. 눌러 보면서 뭐 실수도 해보면서 그렇게 이제 쓸수 있습니다. 요 솔로라는 것은 이제 솔로를 누르면은 이 모니터 하는 쪽에서 이 신호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솔로가 안 눌려 있으면 솔로 아니면 이렇게 많이 눌렀잖아요. 이걸 다 풀려면 다 누르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 있는 거, 요 클리어 솔로를 누르면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모니터 요 좌우에 헤드폰 꼽는데 거기다 꼽아놓은 소리를 내가 이제 이 채널들만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채널의 싱어인데 자꾸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러면 3번에서 요 솔로를 눌러보면은 이제 얘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 채널만 뮤트를 해놓거나 볼륨을 내리거나 그러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정도로 요 완전 초보반을 한번 끝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이 안에 보면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완전 초보반을 듣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완전 기초 뭐 강의 1에서 5번인가까지를 쭉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을 읽으시면 좋은데 뭐 매뉴얼 안 읽으실 테니까 또 한글 매뉴얼도 앞부분만 좀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 다른 기능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미 이제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써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의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